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예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란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하마스하고 전쟁이 참 복잡하게 지금 꼬여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또 이스라엘 군인들이 흰 백기를 여러분 휘두르는 그런 인질들, 자국 인질들을 오발 사살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닷물 투입, 이게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됐죠. 한번 이제 공병호 TV에서 다뤘고 이게 시작된 모양이네요. 그게 궁금해 가지고 한번 찾아보니까 네, 오늘 이제 아침에 제가 좀 자주 보는 하나야 나프탈리, 현직 군인이면서 이런 SNS 활동을 아주 광범위하는 유대인입니다. 예, 아주 젊은 분인데 지명도도 높고 예, 이분의 이제 트위터를 내가 팔로우하는데 보니까 이제 비겐, 그러니까 턴 일부 터널에 대해서 지중해의 바닷물을 투입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난 시작한다까지 들었는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만평을 보니까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제가 볼 때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 같거든요. 물론 하마스 측에서는 우리가 아마 만반의 준비를 했던 건 다 거짓말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공기와 마찬가지로 다 스며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펌프를 이용해가 물을 집어넣게 되면은 모든 대로 물은 낮은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 거죠, 전쟁을 치르는데. 이게 만평이 아주, 근데 이게 비겐, 이스라엘 여러분들 방위군이 이 테러 터널을 플로딩, 물로, 바닷물로 차고 넘치게 하는 걸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14시간 전에 트위터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진짜 시작했나? 이 첫 뉴스가 언제 나왔는지 12월 4일입니다. 12월 4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의 고위 정보통을 인용해가지고 이스라엘 군이 하마스 터널에 지중해의 바닷물을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의사를 미군 측에 타진했다. 이 내용이 12월 4일 날 나왔거든요. 이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 이게 CNN 방송의 그 다음 뉴스입니다. 이것이 12월 15일 날 금요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테스팅, 이 뭐죠, 하마스의 일부 하마스 터널에 바닷물 투입하는 것을 지금 테스트 중이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은 그 바닷물을 투입하는 것을 이미 시작했다. 이게 이제 15일이거든요. 이게 12월 12일 날 테스트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12월 12일 날이 화요일입니다. 12월 12일 날. 그 다음 이제 뉴스를 보니까 12월 15일 날, 금요일 날 외신을 인용해가지고 조선일보에서 땅굴의 바닷물 침수 작전을 이스라엘 군이 시행하더라도 하마스는 모든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터널을 만들었다. 이거는 뭐 다 거짓말인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터널을 아무리 여러분들 잘 만들어 놓더라도 그냥 바닷물을 집어넣으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14일 날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일이 목요일입니다. CNN의 오사마 하단 하마스 대변인은 가자 지구의 땅굴은 바닷물 주입을 포함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고려해 잘 훈련되고 교육된 기술자들이 건설했다. 어떤 토목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물을 집어넣으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자연의 법칙에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런 댓글을 쭉 보니까 몇 분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네. 이스라엘 수공 위협을 심리적으로 이해하고 심리로 대응하는 하마스, 결국은 수공은 시작되고 방수 격병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곧 알게 될 것이다. 거의 없을 겁니다. 방수. 대꾸하는 걸 봐서 떨고 있다는 신호인데 물은 바늘 구멍에도 샌다. 어디 두고 보자. 이게 이제
이 기사를 14일 날 여러분들 하마스 대변인이 발표한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 타임스지에 15일 날 금요일 기사를 보니까 이스라엘 군이 테스트, 예, 일부 하마스 터널 지역에 대해서 지중해의 바닷물 펌프로 투입하는 그런 실험을 겹친 결과 successful, 아주 성공적인 것으로 판명이 됐다. 이 내용을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군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의 첩보망은 인질들이 어디 어느 터들에 숨어 있는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일부 지역에서부터 하마스 터널을 침수시키는 그런 계획을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이게 이제 금요일입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 보시게 되면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한 4, 5일 정도 이제 물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현직 여러분들 군인이 이런 만평을 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15일 무렵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일 화요일부터 이런 테스트가 시작되고 15일 금요일부터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펌프해서 물을 집어넣는 것 같아. 이거는 여러분들 이 양반이 나프탈리라는 사람이 현직 군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또 굉장히 유명한 SNS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군 정보에서 정보를 제공했겠죠.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15일부터 본격적으로 금요일 금, 토, 일, 월 이렇게 이제 물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물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해 가지고 이제 물을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좀 유명한 그런 트위터를 하시는 분이 닥터 엘리 데비드가 이스라엘 밀리터리가 has started pumping.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내일 여러분들 기사니까 이미 주입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일부 지역의 군사적인 그런 성과는 곧 아마 밝혀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트위터나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궁금하면은 들어가 가지고 날짜별로 추적해 보면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아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